신상품 출시해요. 가장 싼 간편보험 과연 어떤 상품일까요? 역시 간병인은 매치가 저렴하고 여성은 DB가 저렴하다. 3-10-5는 뭐야 이거 3-10-5. 네, 3-10-5는 3개월 이내 뻔히 말죠. 병원 간 적 있냐, 입원 수술 확정된다 의심소견, 10은 입원 수술, 5는 5년 이내에 중대 질병, 요런 거지 않을까 괜히 생각을 해봅니다. 타사보다 예외질환 3,000개, 면책 감액기가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간편보험은 면책 감액 없이 암, 뇌, 심장질환이 가입이 가능해요. 6월에 더 싸졌어요. 간편보험 3-10-5 출시죠. 인기 담보 타사보다 약 33% 저렴하다. 오, 좋네요. 자, 메리츠 일단은 88,000원이에요 여기도 만만한게 삼성화재인가봐. 삼성화재랑 비교하니까 약 거의 5만원, 그래서 43,000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네, 암 주요 치료비 6억 드릴게요. 간병이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1인실도 60만원. 자, 동양생명에서 6월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1인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누적 없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실 더 원하신 분들은 동양생명으로 준비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3000개 예외질환 7일만 지나면 모두 다 오케이고요. 최대 5개 간편 355 동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면책 감액기 없이 3대 진단비와 수술비와 간병인 사용 일당, 다빈치 로봇 암, 표적 항암, 1인실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6월 영업 이슈예요. 초간편 암 플랜이죠. 암 주요 치료비 암, 간경암만 아니면 최대 6억까지 암과 보험도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검사, 진단, 수술비까지 백내장, 안검하수, 안검내반, 눈 염증, 그래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치가 요즘에 희한한 플랜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린이집 플랜은 3개월만 고지하고, 우리 어린이집 플랜이죠, 폐렴이나 수족구 독감 진단 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간대통요, 그래서 우리 최저 보험료 만원에 지방가 50만원 드릴게요. 대상 고진 200만원, 통풍도 200만원, 요르결석도 200만원, 통 크게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더 싸졌어요. 간편 3-10-5 출시가 최대 약 53%. 와, 간편보험 중에 이렇게 저렴한 거 정말 미친 끝판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암진단비는 34% 저렴해졌고, 암 주요 치료비도 약시 25% 정도 저렴해졌다. 매치가 46,000원이면 삼성화재가 약 23,000원 비싸고, 매치가 7만원이면 S화재는 23,000원 비싸다. 간병인 53% 싸졌고요. 간병 페이백도 비교 불가 수준이라는 거죠. 자, 매치는 16,000원, S화재는 35,000원, 간병인 지원도 M산은 2,600원, 아예 삼성화재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더 싸졌어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간병인 1인실까지. 남자는 메리츠가 KBB에서 약 3만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졌고요. 3-10-10보다 약 3만원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역시 여성 또한 여성 메리츠가 KB보다 더 저렴해졌고, 3-10-10보다 약 23,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거기다가 면책 감액기 없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더 싸졌어요. 3-10-5 출시예요. 그래서 3-10-5 예외질환이죠. 입원 수술 예외질환 약 3,000개, 거기다가 백내장,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실금 수술까지,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갑상선 종양수술도, 5년 이내 예외질환이 거의 3년 전에 대장용종 2개 제거에서도 승인이 되고요. 예외질환 약 3,000개 정도, 그리고 2년간 작은 근종도 다 승인이 돼요. 부담보 할증 없이. 4년 전에 발목 골절 2주 입원한 것도 모두 다
승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싸졌어요. 3-10-5 바로바로 보장.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고요. 메리츠는 면책 감액기 없어요. 타사는 90일 면책기한 있고 안보험이든 내진환이든 심장진환이든 1년 미만 시에 50% 보장이 되지만 메리츠는 그딴 거 필요 없이 면책 감액, 감액 면책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보장 받아도,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반대로 오늘 가입하고 오늘 건강검진 받아서 재수없게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산적특례든 진단받으면 이런 치료비와 입원일당이 많이 드는데요.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비 보험이나 진단비 보험으로 면책 감액기가 없는 보험으로 하시면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병자 완벽한 간편 라인업. 그 첫 선택은 메이츠 3-10-5보험으로 하시면 지금 타사보다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내렸어요. 3-10-5 더 싸게죠. 그래서 일단 메이츠 같은 경우는 29,640원. 하지만 삼성화재나 KB나 DB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메이츠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메이츠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면책 감액 기한이 없어요. 타사는 90일 면책 기한도 있고 1년 미만 시에 뭐 1년 이내에 뭐 걸리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년 이내 100% 삭감 없음용 가입을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내렸어요. 3만원대 간병 플랜. 자기야, 60세의 간병이 3만원으로 제한서 뽑아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매치는 뽑아줬고, 역시 S화제도 뽑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3만380원. S화제는 3천 더 비싼. 물론,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15만원이지만 타사는 8만원. 요양병원도 5만원이지만 4만원. 간호간병도 7만원이지만 3만원으로 유병자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편 3-10-5보험이죠. 1000원짜리 페이백이에요. 정격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3-10-5보험. 그래서 간병비 500만원 사용시에도 100만원 지급이 돼야 되고 3,418원. 이런 부분들 기분 좋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간병인 페이백. 네, 500만원 단독 가입이 되죠. 여기 세트 가입. 보험료는 DB보다 매치가 확실히 저렴하긴 하네요. 아까는 DB가 매치 갔는데 서로 뭐 역지사신 것 같아요. 3-10-5 보험 출시해요. 만원대. 그래서 실소 간병인. 간병은 짧게 쓸 일이 많죠. 지적 구하기 번거로워요. 간병비가 올라 자기 부담금이 걱정이 돼요.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시청해 보세요. 그래서 전문 간병인 직접 보내주고 있고요. 간병인 부담 인건비 올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상해와 질병, 간병인 지원일당. 여성분들은 매치가 저렴하고, DB, 그 다음에 남성은 매치가 저렴하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그래서 9,600원. 60세는 16,000원. 그리고 안보험도 더 싸게. 3-10-5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매치가 76,000원. 하지만, 삼성화재는 11만원 정도로 4만원 정도 차이점이 있다. 암 진단비 유효, 항암 방사선, 암 주요 치료비 뭐 여러가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암보험은 역시 메리츠예요. 암 주요 담보 정격 비교죠. 메리츠는 진단비 삼성화재에 비해서 면책 감액 기한도 없고 한도도 높고 보험료는 다운이 됐다. 그래서 감액도 없고 표적항암도 2억, 타사는 1억, 암수두비도 1000인데 500, 다빈치 로봇도 2000만원, 타사는 1000만원.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암이나 우리가 살면서 암이나 간경화만 묻는 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플랜인데요. 알리움은 딱 한 개만 봐요. 5년 이내 암이나 간만 아니면 모두 오케이. 그래서 5년 이내 암이나 간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승인 사례를 보시면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하고 있고요. 뇌경색, 수술 후 입원하고 있어요. 당뇨 수치, 급상승 입원, 상피내암, 제자리암, 비형 간염, 이 모두가 감액 없이 6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리고 보험료는 싸게, 보장은 크게, 체증형 하나로 두 배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치 체증형 36,000원. 하지만 30일 간병인 사용일당은 900만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사 같은 경우도 사용일당 페이백 46,000원. 근데 이제 60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 두 배까지 체증. 체증형도 싼 메리츠죠. 너 지금 DB와 메리츠, 삼성화재. 거의 체증형으로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자, 매일치 5년마다 체증형이 되고요. 타사람도 비슷하지만 5년 뒤에 120%, 예, 삼성화재만 110%네요. 10년 뒤에 150%, 타사는 없고 120%, 20년 뒤에는 200%, 체증형 없고요. 140%로 일단 체증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눈 편한 안과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요즘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해서 통원비 한도 내로 10만원이나 2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입원을 해야 100%,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지만. 그래서 수술비 보험, 알짜배기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저 보험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눈검사지, 눈검사비예요. 백내장, 특정 눈염증, 각만 특정, 이게 모두가 진단비가 나오고요. 수술비도 눈 특정 수술비, 눈 처치 및 수술비, 각막이식, 안과질환, 이 모두도 거의 2만원대. 이게 3, 4만원, 5만원이면 가입 안 할 거예요. 1, 2만원대. 40대는 1만원, 50대는 2만원. 이런 부분들은 가성비 좋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족구 또는 유행이에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플레이죠.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삼성화재는 5억이지만 상해 후유장에 매친 3억. 이게 두 개 같이 가입해도 돼요. 어깨 누적 안 보니까 8억까지. 폐렴은 50만원, 수족구는 30만원, 독감 20만원, 1인씩 5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3세서부터 5세까지. 자,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이죠. 우리 아이 수술비 플랜도 역시 어린이들 편도염, 충수염, 충농증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다 같이 가입하면 340만원. 네, 그래서 편도 절제는 대학병원에서 안 했으면 1인실에서만 봤던가, 하여튼 그 차이가 나는 병원으로 가셔서 일단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파 플러스. 네, 더 좋은 알파죠. 간편한 간대통요예요. 지방간 매우 위험하죠. 알코올성 지방간 50만원 드릴게요. 대상포지 200만원 드릴 거고 통풍 200만원, 요르결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 거의 만원대, 거의 2만원대 전후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